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본 공연에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 정말 학교 졸업 공연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가 특별히 무슨 곡은 틀어야 돼, 이 곡은 들려서 이런 건 사실 없었고요. 작곡가로서 이 코믹을 살리고 이 상황과 그리고 캐릭터가 살리는 데만 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많이들 기억해 주시는 끼리끼리 같은 경우가 잘 그것들이 들어맞아 주어서 그래도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기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도 공주만 만나면 같은 곡은 저희 이제 찰리와 빅이 같이 하는 노래고 이 곡이 이제 계속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나 아니면 주인공이 뭐를 원하는지 그런 욕망을 제일 보여줄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밝은 캐릭터들을 같이 보여주면서도 신나는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것처럼 공주만 만나면은 좀 그렇게 썼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거는 사실 오래전 일이라는 빅의 노래가 오늘은 보여지지 못했지만 그 노래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아했고 정말 진심으로 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서 작곡가로서 좀 관객들이 제일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곡은 오래전 일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